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결과 독립성, 책임성, 공정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습니다. 추상 같은 기계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의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습니다.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감사위원회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정치감사가 계속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부하 직원인 사무총장의 전행과 부도덕한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원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유병호란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공수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에 취해 계속해서 감사원을 한낱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 최대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을 고려한 통화당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결정입니다. 한은이 금통위 결정과 함께 발표한 다섯 쪽의 경제상황 평가 자료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간 부채가 5천조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만 연간 100조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설비 투자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4.9%, 국내 기계 수준은 25.9%, 건설 수준은 무려 59%나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 예측에 쓰이는 것으로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 8월 소비 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8%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월 7.8%가 감소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올 8월 편의점의 소매 판매액은 6.5%,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소매 판매액은 4.2% 각각 줄었습니다. 생산지수는 숙박, 음식점업은 4.6%, 도소매업은 3.5%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천하태평의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긴축을 내세워 민생, 복지, R&D 예산을 삭감해놓고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유체이탈 합법에 경제가 우리보다 잘나가는 국가는 별로 없다는 낯뜨거운 말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위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로 역대 최다입니다. 물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어 금융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실질소득은 감소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희망이 아닌 현실에 기반해 오늘의 경제를 바라보고 내일의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자화자찬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갖고 국회에 오십시오. 그렇다면 협조하겠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